경기도는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라는 걸 시행 중인데요. 올해 선정기업이 총 72곳입니다. 살펴봤더니 이들 기업이 최근 1년간 신규 채용한 인력이 1,000명가량입니다. 코로나 여파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괄목할 만한 행보가 아닌가 싶은데요.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최재영 기자가 기업들 만나봤습니다. 산업용 차량 등 각종 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가공하는 이 중소기업. 회사원들, 제때 쓰기 눈치 보이는 연차 사용을 아예 사규로 정해놓았습니다. 연차 사용 촉진제를 도입한 겁니다. 생일날엔 무조건 유급휴가, 가족 챙김 휴가 등 복지 리스트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사무실 벽면에 붙여놓고 상시 공지사항으로 알려줍니다. 제가 전 직장에서는 좀 그런 거 눈치 보고 써도 되나? 솔직히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좀 자유롭게 그런 걸 권장하고 이거보다 이게 어떻겠니라고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총 근로자는 40여 명. 중소기업임에도 사내 어린이집이 있고 반려견은 같이 회사에 출근 때 데리고 와 일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어떻게 하면은 회사에 좀 괜찮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을까 하다가 그게 복지가 좋다고 회사 환경이 좋다고 소문이 나야 좀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게 됐습니다. 도시형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개발 IT 기업입니다. 이곳은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와 협약을 맺고선 해마다 고졸 출신 청년들을 채용합니다.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방침, 올해만 8명의 청년 채용을 했습니다. 인재 육성을 하자는 취지로 학사 지원 제도를 만들어 등록금을 80%까지 회사에서 대줍니다. 제가 공부하고 싶은 거는 언제든지 이제 응원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고요. 네, 그리고 회사 업무 중간에도 이런저런 배울 기회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. 모두 올해 경기도 우수 일자리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사례 기업. 올해는 총 72개사가 뽑혔는데 눈에 띄는 건 이들 기업들의 신규 채용 인력 규모입니다. 경기 침체 속에서도 최근 1년간 990명, 업체당 평균 13.75명을 새로 식구로 맞이한 셈입니다. 일자리를 많이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에게는 인증패를 드리고 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 경기도는 이처럼 고용 창출과 민생경제 회복에 한몫을 한 우수 기업을 선정해 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. 지방세 세무조사 3년 면제,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28가지 혜택이 주어집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